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타임싱크인데, 지금 많이 밀려 있죠. 주제들이 지금 뭐 빔포밍에 관련된 빔 매니지먼트, 그리고 또뭐 하이브리드 빔포밍, 애널로그 빔포밍, 그다음에 디지털 빔포밍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달라고 하셨고, 또좀 이야기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오늘도 정말 시간을 짬을 내서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이 늦어지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제가 또제 생업이 있고 그리고 제 가정을 또 돌봐야 되고 그게 우선적인 거고, 이거는 제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타임싱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타임싱크, 시간을 맞추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신 내용이죠. 이 타임싱크라는 것이 이 이동통신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선 질문을 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타임싱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타임을 맞추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싱크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시계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이두 시계를 똑같이 시간을 맞추는 걸 타임싱크라고 하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동통신에 왔을 때, 자, 이 진오드비에도 타임이 있고, 요 진오드비에도 타임이 있고, 여기 진오드비에도 타임이 있겠죠? 그리고 뭐 어디에는 이노드비도 있고, 베이스테이션 있고, 코네톡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안에 시스템들의 시간들이 있겠죠? 자, 그 시간들이 다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 똑같이 일정하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는데, 그 시간이 틀어지면은 이 동작하지 않는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싱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타임싱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드들이 같은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동통신은 그럼 왜 타임싱크가 필요한가? 아주 간단하게 리소스 스케줄링, 제가 뭐이 TDD, FDD에 대한 내용도 얘기했고, 뭐 OFDMA 얘기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리소스들을 보시면은 프리퀀시와 타임, 그렇죠? 프리퀀시와 타임을 잘 쪼개서 이 리소스를 스케줄링 해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5G로 가면은 우선 TDD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TDD라는 것은 업링크와 다운링크 프리퀀시를 같게 쓰지만 시간차를 둬서 업링크를 보내고 다운링크를 보내고, 그렇죠? 뭐 5시 5분에는 업링크 보내고 5시 6분에는 다운링크로 보내고, 그렇죠? 물론 당연히 이 텔레콤 시스템에서는 1분 차이로 그렇게 보내지 않죠. 밀리세컨 단위로, 그렇죠? 그렇게 작은 시간 단위로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세컨의 차이의 오차가 생겨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G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맨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말 그 뭐랄까요? 딜레이에 민감한 그런 서비스들, 그렇죠?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밀리미터 웨이브 같이 그거보다 더 높은 프리퀀시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타임의 중요성, 정말 타임이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 점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ENDC,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의 캐리어, 뭐 L18, L21, 여러 가지 밴드들을 묶어서, 그리고 밴드위스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파이프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ENDC, 뭐 ENDC뿐만 아니라 이건 듀얼 커넥티비티인데 NRDC도 될수 있고 ENDC가 될 수도 있고, LTE와 5G, 4G와 5G 파이프를 묶어서 같이 쓰는 것. 이렇게 묶을 때 당연히 이 스케줄링이 들어가고, 당연히 이 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타임이 엉클어지면 이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ENDC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핸드오버 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 이 셀에서 이쪽 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진오드비에서 이 진오드비로 핸드셋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커버리지가. 자, 이렇게 움직일 때이 시간 차이가, 만약에 이두 진오드비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은 이게 핸드오버가 제대로 될까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은 좀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렇죠?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 기차와 이 기차의 시간이 다르게 돼 있다.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 그래서 1시 20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고 1시 20 아, 1시 20분 그리고 1시 21분에 떠납니다. 1분 차이죠? 자, 그럼 딱 내리자마자 바로 갈아타야 되죠. 근데 여기에 이 기차는 시간이 잘못 세팅돼 있어서 뭐 5분이 더 느리게 간다. 뭐 6분이 더 빨리 간다. 그렇게 되면은 왔을 때 벌써 이 기차는 떠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이두 노드, 두 기차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고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핸드오버도 이 G노드B, 여기 이 G노드B와 이 G노드B는 정확하게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Other Coordination Feature라고 그랬는데, 뭐 컴프, 그 다음에 ICI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그 피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두 G노드B가 따로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생기겠죠. 그렇죠? 여기서 라디오를 쏘고 여기도 라디오를 쏘니까 부딪히는 어느 지점에서 인터피런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인터피런스를 해결하려면은 어떠한 서로 이 G노드B와 이 G노드B가 코디네이션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우리 인터피런스를 줄일 수 있을까? 근데 이두 G노드B가 시간이 다르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코디네이션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A의 일을 나는 1시 30분에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1시 31분에 할게. 근데 둘이 시간이 안 맞으면은 뭐안 되는 거죠. 이 코디네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임 싱크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 타임 싱크가 안 돌아가는 순간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그렇죠? 그리고 특히 5G에서는 TDD를 많이 쓰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 싱크는 이 G노드B뿐만 아니라 G노드B와 코어 네트워크. 그렇죠? 그다음에 G노드B와 핸드셋 둘 다, 이게, 저희는 지금 이제 Radio Access Network만 얘기하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여기를 얘기하지만, 이 타임 싱크라는 것은, 뭐, 전체적인 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싱크가 이렇게 왜 필요한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타임 싱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 노드들이 어떻게 타임을 다 맞출까? 그런 것을 좀 알아봐야겠죠. 간단하게 세 가지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GPS.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인공위성에서 이 타임 메시지가 날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GPS 안테나를 이용해서 그 타임 메시지를 볼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싱크 E. Synchronized Ethernet. 그렇죠? Synchronized Ethernet의 약자고 이 프로토콜은 ITU-T G8262. 네, 뭐 이렇게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피지컬 단에서 돌아갑니다. 피지컬 단에서 이 시간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이 프리퀀스 이렇게 이 신호로 바꿉니다. 전자 신호로 바꿔서 그래서 피지컬 단에서 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디코딩해서 이제 그 데이터로 뽑는 거죠. 이 시간 데이터를.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맞춰주는 건데 그래서 이 피지컬 단에서 하는 그러한 타임을 싱크를 맞춰주는 거다. 그렇죠? 요 노드와 요 노드가 타임을 맞출 때 시간 데이터를 전자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 전자 신호를 그냥 피지컬 단에서 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PTP 이건 프리시전 타임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토콜이 붙었죠. 그 말은 뭐 피지컬 단 위에 어느 선상에 있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패킷 안에다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패킷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까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을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정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당연히 이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보자마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잘 모르는 이 텔레콤 쪽이나 아니면 이 통신 쪽을 잘 모르시면은, 한번 게스해 보시죠. 어떤 게 가장 정확할까? 자,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힌트.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당연히 GPS. GPS가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자, 인공위성은, 원자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주에서의 시간 오차라는 것은
엄청난 큰 재앙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로켓을 쏴서 저 인공위성을 올렸는데 시간 오차 때문에 인공위성이 궤도를 벗어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인공위성 안에는 원자시계, 정말 엄청나게 정확한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시계를 이용해서 이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죠. 그렇죠? GPS.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 GPS를 쓸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GPS란 것은 당연히 뭐 날씨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인도어, 그렇죠? 우리가 뭐 터널 안이나 아니면은 뭐 빌딩 안이나 그런 데서는 GPS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베이스테이션이 뭐 어디 지하철역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은 이 GPS를 연결하려면은 선을 연결해야 되고, GPS 안테나를 연결해야 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PS가 가장 좋지만 다른 백업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5G는 5G 사이트에 보면은 GPS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GPS 하나만 사용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임싱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GPS가 만약에 고장났다, 뭔가 잘안 된다, 그럼 뭐 어떠한 백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정확한 것은 싱크이. 그렇죠? 싱크이. 그 다음이 이제 PTP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싱크이가 PTP보다 더 정확할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장, 이 장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이죠? Precision Time Protocol. 자, 보시면은 피지컬 레이어가 여기 있죠? 저희 이거 배웠죠? 네트워크 레이어 이거 공부하면서 프로토콜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레이어에 대해서 봤는데 피지컬 레이어, 맥 레이어, IP, UDP, PTP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PTP 패킷에다가 시간을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다 넣고 이 안에다 넣고 이 안에다 넣고 이 안에다 넣고 그래서 쏘는 거죠. 여기에 프로세싱하는 딜레이 타임이 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데 이 네트워크 안에서도 뭐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맥 레이어도 까봐야 되고, 그쵸? IP 레이어도 까봐야 되고, 그러면은 깠다가 다시 집어넣고, 깠다가 집어넣고, 딜레이가 또 많이 생기겠죠. 그쵸? 도달했으면은 헤더 빼서 프로세싱하고, 올라가서 또 프로세싱하고, 올라가서 또 프로세싱하고, 올라가서 프로세싱하고, 그제서야, 아, 너 시간이 9시 28분이구나. 그럼 이 딜레이, 여기에 딜레이, 여기에 딜레이, 여기에 딜레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오차가 생긴다. 아까 말씀드렸던 싱크인은 이 피지컬 단에서 바로 쏘는 거죠. 그렇죠? 피지컬 단에서 이뭐 위에서 처리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시간의 데이터를 그 전자 신호로 변환시켜서 바로 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죠. 자, 그러면 이 PTP IEEE에서 만든 1580의 버전 2, 아, 이거 쓸모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그냥 시간만 찍어서 보내버리면은 너무,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똑똑하지 않은 방법이죠. 당연히 그렇게 안 만들었겠죠. 뭔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 이 시간의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를 잘 플로우를 잘 따라오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서버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서버에서 나오는 시간을 맞춰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보면은 이 마스터 클락 서버. 그렇죠? 서버의 시간은 지금 뭐 100초다. 100이다. 뭐 이거를 그냥 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얘의 시간이고 G노드비는 지금 75. 자, 25초에 지금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25초의 시간을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이 마스터 클락 서버에서 그 아까 PTP 패켓에다가 자신의 시간을 쏩니다. 자, 여기서 T100에서 자, 메시지를 이 T100을 실어서 쏩니다. 쐈죠? 자, 근데 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서 뭐 IP 레이어, UDP, IP, 맥 레이어 여기 지나가면서 딜레이가 생기죠. 자, 그래서 진짜 쏠 때, 요 마지막 피지컬 단에서 쏠 때는
1초가 딜레이가 생겨서 T101, 그렇죠? 101초에 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싱크 메시지가 쭉 가겠죠? 이 가는 동안에 또뭐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쭉 가서 도달합니다. 그렇죠? 자, 도달했을 때 얘의 시간은 78. 75에서 시작했는데 78. 자, 그러면 여기서 1초 걸렸고 도착했을 때 75에서 78이 됐으니까 자, 보니까 한 3초, 2초 정도의 또 딜레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딜레이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받았을 때 78이다. 그렇죠? 받았을 때 78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보냈을 때 메시지에 보시면 이 처음에 보냈을 때는 패켓에 T100, T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딜레이가 얼마나 걸렸는지는 나중에 보낼 때 알게 되겠죠. 그렇죠? 보낸 다음에 알겠죠. 이 마스터 서버는 이 딜레이가 얼마나 걸리는지. 왜냐면 뭐이 딜레이가 항상 같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딱 보낸 다음에 아, 오케이. 1초의 딜레이가 생겼구나. 그리고 두 번째 팔로우 메시지를 보냅니다.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 아까 100에 보냈는데 보니까 내가 진짜 보낸 건 101초에 보냈어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받은 진호두비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 네가 101초에 보냈구나. 여기서. 그렇죠? 101초에 데이터를 나한테 보냈는데 나 78초에 받았어. 내 시간으로는. 너는 101, 네 시간으로 101초 보냈지만 나는 78초에 받았어. 자, 101 마이너스 78, 23초. 오케이. 너랑 나랑 23초의 딜레이가 있구나. 그렇죠? 23초의 딜레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면은 좋겠는데, 딱 보니까 75 더하기 28, 100이 안 되네요. 그렇죠? 시간이 안 맞죠? 아직도 차이에 딜레이가 있죠? 자, 그 이유는 지금 계산한 거는 여기까지만 계산을 했죠? 저 이쪽은 계산을 안 했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진오드비에서 딜레이 리퀘스트라는 걸 보냅니다. 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서 108초, 예를 들어서 108초에 다시 보냅니다. 이 딜레이 리퀘스트를. 그러면은 받았을 때 112초에 받았다. 그렇죠? 112초에 받았다는 것을 다시 패켓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08초에서 112초를 빼면은 4초죠? 그렇죠? 자, 4초인데 이 딜레이 보시면 딜레이 리퀘스트가 왔다 갔다. 그렇죠? 저희는 지금 한 방향의 딜레이만 더 필요한 거지 왔다 갔다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갔다 오는 거는 여기서 계산을 했으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는 두 번이니까 2로 나눠주는 거죠. 4를 2로 나누면 2초. 자, 24, 2, 25. 이제는 100초가 됐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이게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찬찬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따라가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 쉽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진오드비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PTP는 이렇게 시간을 맞춘다라는 것을 아주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빔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빔포밍의 그 아날로그 빔포밍, 그다음에 디지털 빔포밍,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빔포밍의 다른 점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